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손상네 집에서 지도를 꼭 끝났는데요. 바다 지도를 상장님께 주고 출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소로 가면 되나 보네요. 일단 저기 파란 기둥이 보이죠? 여기까지 가면 되나요? 기적 같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휴원지 느낌이네요. 타고 지나가라는 소리예요. 차도 있네요. 앉아서 뭘 먹고 사시는 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끝났나 봅니다. 잠자리. 잠자리 헌터가 되어 놓쳤어요. 그냥 가죠.
내려가는 길이었고요. 앞으로 보면은 새로운 경찰을 탔습니다. 이게 진짜인 것 같아요. 약간 맛보기.
안 하네. 찾아보러 거에 떼놓은 제도 없는 것 같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제 뭐 시공석 같은 게 있으면 과거로 돌려서 볼 수는 있겠죠. 방차는 왜 탄 거야? 그러고 보면은 이쪽은 안 가본 것 같은데. 멀질 않아서 그런가? 금방 도착했습니다. 해적의 본거지. 아래쪽에 여기 길이 구간을 보이는데 설렘도 있네요. 일단 이쪽을 보는 페이크인 것 같아요. 설렘 때문에 좀 너 왜 거기 빠져? 번거로워도 좀 돌아왔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석을 이용해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겠죠. 일단 이동하기 전에 잠깐 둘러보는데 마땅히 스포만한 건 없어 보이네요.
먼지를 치우면 벌레가 나올 거 아니야? 전갈? 저게 본 거지. 별로 들어온 것 같지도 않은데. 부분에 다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전기가 흐를 것 같아요. 지나가게 시공간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러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전기가 흐르고 있죠. 아빠도 따라오다가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네요. 거지라. 또 잡아야 되겠어. 여기도 이제 한 마리가 나왔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얘는 환멍청화가 아닙니다.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욕. 넘어가야 되거든요.
풀어주시오. 얻었습니다. 박수.
자. 가지러 열어왔는데 이쪽이 뭔가 좀 클로징이 됐거든요. 뭔가 있는 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잖아 지금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세이브할 때를 못 찾고 있어요. 선장의 배가 이렇게 개조된 건가요? 어차피 딴 데 못 가요. 들고 나가지도 못하는.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